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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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트튜브. 안녕하세요, 위트입니다. 이번에 디비전이 나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방금 디비전 티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티저 영상에는 어떤 게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티저 영상을 보고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뾰롱 구독. 일단 계절은 지금까지 스토리 모드와는 다르게 겨울이란 걸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 나오는 직업은 어떤 직업들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 직업인 체어맨과 아처는 넘어가고 새로운 직업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슨 스프레이를 뿌리는 직업이 하나 있습니다. 좀비에게는 데미지를 입히고 아군의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신기한 스프레이네요. 그리고 빠르게 돌진해서 공격을 하는 소드맨 같은 직업이 있습니다. 방금 좀비의 피달는 속도를 보니 엄청 강한 직업인 것 같네요. 직업은 아마 아처, 체어, 스프레이, 보드 이렇게 4가지 직업으로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업만 볼 게 아닌 좀비들도 한 번씩은 봐줘야 됩니다. 이번에는 좀비들이 스킬들이 생겼는지 자세를 잡고 돌진하려는 장면이 보입니다. 드럼통은 돌진이 아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 같네요. 더 재미있을 것 같은 좀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쯤에는 능력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보였습니다. 스킬들의 설명을 읽어보니 아처의 능력을 바꾸는 창을 보여준 것 같고 상당히 좋아 보이는 능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등급도 따로 있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싸우는 장면을 보여주며 티저는 끝이 납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은 스토리 모드네요. 여러분들은 이 티저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리고 어떤 걸 발견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다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